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직일까요?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없으니까 옆집에 가보세요.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굳이 가가지고 해줬어요. 요 부분. 요 부분이 바로 위선입니다. 우선 읽어드릴게요. 공자가 말하기를 이걸 이제 누가 위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.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생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는 딱히 뭐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어떤 미생고라는 사람 미생고를 누가 직 이제 오늘 키워드가 직입니다. 직 곧다고 하는가 마음이죠. 그러면 마음이 곧다고 하는가라고 하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곧지 않다는 거. 이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 공자가 얘기를 하는데 네, 그 경TW님 감사합니다. 저기 혹 그러면서 이 곧지 않음을 말하는 거. 어떤 사람이 걸 해, 이 해가 되게 복잡한데 식초입니다. 식초. 그래서 제가 논어학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리키고 나서는 늘 사람들 자꾸 이걸 잊어먹으면 왜 식초 있잖아요 하면 아 이렇게 하는 이제 식초인데 식초를 빌리러 간 거예요. 구하러 간 거. 이게 이제 걸 우리 구걸 할때 걸이죠. 구하답니다. 사실은 이제 거지란 뜻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구걸 이렇게 말을 하면 구가 곧 걸이에요. 구하러 간 거예요. 그랬더니 걸저 이거 보통은 제라고 하지만은 뭐뭐에게 할 때는 저로 읽는데 기린 자기 이웃에게 가서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 주더라. 그 식초 구하러 온 사람한테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 얼핏 보면 굉장히 선행이죠, 선행. 그렇잖아요. 저한테 미생고가 이제 집 주인인데 어떤 사람이 혹 어떤 사람이 미생고한테 가서 식초 좀 빌려 달라고 이랬더니 미생고가 자기 집에는 없다고 지가 가서 굳이 옆집에 가서 구해 줬어요. 요즘식으로 하면 뭡니까? 오지라퍼죠, 오지라퍼. 네, 오지라퍼인데, 그런데 그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공자는 이 미생고의 이런 행위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. 부직이에요. 곧지 못하다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직일까요?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나는 없으니까 옆집에 가보세요.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굳이 가가지고 해줬어요. 요 부분. 요 부분이 바로 위선입니다. 공자가 볼때 벌써 이 미생고가 자기가 굳이 옆집에 왜 갔겠어요? 이 사람이 가도 되는데. 혹그 구하러 온 사람이 가도 되는데. 좋은 평판 얻으려고. 예? 평판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. 그 진심도 아니면서 평판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위선입니다. 그래서 이 논어책을 제가 이제 벌써 뭐몇 년입니까? 한 15년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, 보면 볼수록 논어 안에 아주 그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직입니다. 직. 직의 반대는 위선이에요. 위선. 그래서 이 직하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도 그런 주제를 다룰 테고, 그, 선거 때 인물을 고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이 사람이 과연 겉과 속이 같은가 아니면 겉과 속이 달라서 남을 의식해가지고 그 연출이죠. 일종의 연출을 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살피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자꾸 그,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연출을 하죠. 그럼 우리는 더더욱이 그 연출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본 마음이 정말로 직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논어가 아마 지금도 우리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